마스크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잡은 논제는 손진태하고 성숙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이념적인 제안들이 많아서 실제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자료 작업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들의 이론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 페이퍼로 제시된 거하고 이 발표 내용이 약간 좀 상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감치미를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소개해놨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 계신 정경수 선생님이나 아니면 남근호 교수님께서 잘 예정 삼아서 정리해놓은 것이지만 이 사진 하나는 무척 각별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이쪽에 계신 분 이분이 이제 송석하 선생이시고 무라야마 지준 그다음에 아카마스 지죠 이마무라 도모 그다음에 아키바 다크게시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손진태 정인섭 선생입니다. 김두환 요 옆에 계신 분 오른쪽이 그게 선생님이 새로 밝히신 바입니까? 예 일찍이 저는 좀 후문이 있어서 늦게 말씀드렸는데 송구하고요. 다만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36년이라고 하는 긴 강점기를 통해서 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논쟁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사진을 놓고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들의 좀 고달팠던 삶 그런 일제라고 하는 강점기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 부분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개성 동물산 도당구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건 물론 서울대 유리 건판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아카마스 지조죠. 여기 써 있는 사람은 뭐 이름 없는 사람이죠. 바로 이제 남사당패에 벚꽃제비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찍혀 있는데 이 사진이 암시하는 바는 시사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서글퍼요. 이 사진 자체가 그런 사진이 아카마스 지조가 너무 많이 찍어놔서 또 실제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정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속학의 현재 모습에 과연 민속학이 현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가? 둘째, 외래 학문이 너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 학문이. 그다음 학문의 근원과 근본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학문의 특성을 크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민속학의 창립학자였던 두 사람, 손진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지만 아마도 올라가서 막내 따님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증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손진태 유물 기증을 하면서 그 아드님 와서 직접 증언한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석하 선생은 불행하게도 44살 사시고 세상을 떠났죠. 이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공통점은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학에서 출발했다. 자료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 작업을 착실하게 한 것을 특칭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속학을 정립하고 이것도 아까 보시면 굉장히 논쟁적이긴 하지만 학문적 온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풀어지지 않은 분야 그 민속문화, 고기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자료학과 이론학 성취와 유산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손진태는 신가와 민담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 작업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된 작업이 좀 풀어헤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혼자 작업을 진행하면서 손진태 구전 무가선이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꾸몄습니다. 제가 주석 다 달고 표준어 번역하고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그렇게 출시되면 진짜 불과 소수 몇 사람밖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넓은 이론으로 재미있게 탁 풀어트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조선 민담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희웅 선생께서 거기에 수록된 편수가 154편 아니다. 155편이라고 해서 확정한 바 있어요. 이따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하 선생의 미녀와 감양극 분야 영토 분할이 있습니다. 이 영역 분할이 송석하 선생하고 손진태 선생이 서로 합의하고 담론을 벼린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각자 영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석하 선생은 남방 이양가 조선 민요 연구 이런 것에서 아주 잘 밝혀져 있어요. 특히 남방 이양가라고 하는 글은 거듭 재평가받아 마땅한 좋은 자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농요를 판도 비교를 해서 잘 다루었다고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이분 학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건이죠. 이건희 컬렉션. 자, 그들이 한 작업이 이들하고 같은가 다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힘겹게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상당히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고려청자 하나 지킨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학문적 견제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작업을 진척시켰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듭 재조명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진태의 신가와 민담의 작업이 그다음에 송석하의 미녀와 감명극의 작업이 경성제국대학의 학문으로 이어졌어요. 제국대학을 일본에서 거듭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경성제국대학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아홉 번째로 만든 대학입니다. 제국대학으로서. 그런데 손진태의 신가와 민담 이것은 이들의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지조라던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 문석의 연구에 그대로 이입됐고 그다음에 이 작업이 다카시 도루의 제주도의 미녀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서름이 뭔지 도남 잡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와서 열심히 조사해서 대략 한 350여 편 그 민요를 조사했다 합니다. 출장에 돌아오자 다카시 도루가 네가 조사한 거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거죠. 이거 내가 한 작업인데 왜 너한테 내놓느냐. 그래서 논쟁이 됐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료학에서 차이점은 손진태는 철저하게 필록에 자료 의존했어요. 새로운 이론을 구상하고 송석하는 구전자료 및 사진과 동영상, 자료병의 박물관을 구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학으로 넘어가서 이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일 수 있습니다. 이론이 흔적 흔적에서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이 개별 이론일 수도 있고 공통 이론일 수도 있고 근원 이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손진태는 이론학 방향으로 나아갔고 손진태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를 말할까요? 적대적인 어떤 부분, 일본 관악파적 실증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민족주의 사관을 표방하고 이 동산학파라고 자기들의 학파를 명칭했어요. 서산학파가 있고 동산학파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산학파 쪽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인데 그건 뭐냐면은 일본 관악파적 실증주의의 학문을 견지하는 쪽을 이제 서산에 뉘어든 해가 지는 학파다 그래서 서산학파라고 말한 바 있어요. 자기들은 동산이 떠오르는 아침 여명과 같이 그런 학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들의 신민족적인 사관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 자산언학의 조선문학사, 조선문명사를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고 나이가 들어서 원숙한 때입니다. 1940년 해방되고 나서 이후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월북한 것으로 낙이 찍혀서 우리는 한때 이 사람 작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조윤재 선생님 이제 1975년도 모습이고 조윤재 선생님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지향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면 신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거죠. 그 신민족주의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면 아까 말씀 살펴봤던 안자산, 조선문명사나 조선문학사에 있는 것과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비교해보면 손진태나 조윤재나 이인영은 민족이 생성이 돼서 이어져 오고 역사적으로 지속됐다는 거죠. 그 단위가 구체적으로 뭔지 민족이 도대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지속된다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조윤재 선생의 경우에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 작품의 통일성이 있다. 동시대적인 전체성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잘 간주려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속만 되는가? 어떻게 이 역사의 대립적인 요소가 서로 밀고 당기는지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적 수의 사관의 가장 큰 병폐는 역사는 영원하다. 민족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관념적인 이념을 매우 지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진태의 이론학의 한계는 뭐냐면 부분적인 실체하고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사관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실체, 이거에 너무 천착을 해서 그분이 잘 밝혀질지 몰랐다고 생각해요. 세계 속의 민족적인 보편성과 특수성, 정립의 한계죠. 저희들이 해야 될 학문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부터 도출이 됩니다.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자 특정하게 제국주의라든지 식민 지배를 했던 쪽에 자국 학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걸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자 대만의 경우, 우리의 경우, 또 베트남의 경우, 인도의 경우 그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쓸데없이 우영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역을 다 같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문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안전병이 노릇하고 있고 마치 소경이
잔인이 더듬듯이 코끼리 더듬듯이 되는 학문은 이제 마땅히 극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했던가 손진태는 조인재 선생의 국문학사의 머릿말을 보면 경성대학에 가서 국문학사 강의하고 돌아와서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절실했죠. 다카시 도루에한테 당했던 그런 어떤 압박 그걸 극복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석하 선생은 논쟁적이에요. 그러나 성석하 선생은 어느 하나 글 하나 정성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취약하고 그게 무슨 논문이냐 짧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송석가 선생이 쏟은 열정은 곳곳에서 무난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남방 이양가 같은 것은 다카시 도루나 아니면 그 후에 여러 민요학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 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속박물관에서 그때 책을 한국 미속학의 책 음미 이런 책자를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읽고서 야 내가 그렇게 답사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글이다. 얼마나 그 글에 나타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장정수한테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몸종이 자기를 업고 다니면 하루를 막 다녀도 결국은 자기 땅을 밟았다는 그만큼 넓은 토지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들판을 출렁이면서 일으켰던 그 훌륭한 민요 그것이 결국 그 학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면극도 좋은 이론이 있지만 이 민요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송석가 선생의 이론학 방향은 그냥 미완의 상태죠. 뭐가 뭐 특정되지 않고 뭐 발전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거두 평가해야 될 것이 있고 개별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틀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송석가 선생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진태 손석가 일제강점민속학자고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로 학문을 혁신했고 결국은 그런 학문적인 혁신이 경성제국대학의 학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기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호를 들어가 보니 경성제국대학 정원 교수 수가 44명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가운데 유물사관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의학 막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걸 하다가 아 이건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1년 연구 좀 받아서 동경대학 정도 가서 거기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매우 제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선민속 이런 거 내세우고 주의하는 거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읽은 그 훌륭한 진짜 금사라기 같은 자료를 현대 구매에 맞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론이라는 영역 속에 가둬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갖고 있는 그 빛을 더 빛나게 하고 무지개처럼 이거 쫙 펼쳐줘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진태의 조선 구전 무가 연구 선 이렇게 할지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나오면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 생각해요. 자 그들이 무슨 친일했다는 등 또 친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친일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극복하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론을 만들려고 무척 애썼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진정하게 그들 고민과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자 민속과 한계가 있다는 걸 자초해요. 자초. 그리고 자칭합니다. 우리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뭘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학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바꿔 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고 그들의 민속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했고 얼마나 다양하게 했던가 하는 것을 밝혀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한계가 됐다. 범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정 종교도 범람하고 사람들이 이제 안 가르치잖아요. 교과과정 문제돼가지고 맨날 다투고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 남근호 선생님이나 정영호 선생님 작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면에서 재론하기로 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휴가했습니다. 저 발표 시간 5분 절약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